사전적 의미에서 명예는 어떤 분야에서 기예가 뛰어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비슷한 말로는 대가나 달인 또는 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 개시를 기념한 타종 행사가 열릴 서울 보신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에 초청돼 큰 붓을 활용한 타묵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서예가 유산 리홍재 선생을 모시고 짧게나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예하는 율산 이홍재입니다. 내일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율산 선생님 하면 서예가로서 정점을 찍으신 분인데요. 혹시 서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글쎄요. 저는 서예를 어떤 계기가 있기보다도 어릴 때부터 평생 제 천명으로 생각하고 글 쓰는 것에 미쳐서 살아왔습니다. 진정 서예를 언제부터 했느냐기보다도 어느 만큼 미쳐서 저 혼자 열심히 해온 것뿐입니다. 오늘 선보이실 퍼포먼스가 타묵이라고 들었는데요. 타묵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예가 우리가 보통 정적인 예술로 알고 있는데 문자 예술로 표현을 하면서도 동적인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붓을 들고 이 밖으로 나와서 타필비묵, 칠탁자, 부필자, 날비자, 묵묵자 내자에서 타필비묵의 내자에서 타묵을 제가 선정해서 잡았습니다. 타묵은 진정 서예가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행위예술, 말 그대로 타묵 퍼포먼스라고 정의를 내렸고 일반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그 행위예술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대중에게 타묵 퍼포먼스를 선보이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부서로 일반 대중에게 가까이 서기는 90년도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2000년도에 행위예술로 되는 방송에 나옴으로 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까워지게 된 예술입니다. 타묵은 그 일반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진정한 예술의 본 진면목을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예 인생 60년 중에 예. 절반은 타묵 인생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타묵 작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겁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진출돼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수 없는 공연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몽골 국제 마라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해서 몽골 지타라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또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또 스위스에서 이 퍼포먼스를 공연해서 일반 우리가 예술을 모르는 그 외국인들도 상당한 감동을 느껴보는 그런 장소, 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율산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계획이라고 하면은 서예가 우리 일반 대중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실질인 예술인데 그 예술이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안 캘리그라피 말 그대로 한국의 서예를 세상에 진면목으로 내세울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제 천명을 다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끝으로 저희 내외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내외방송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붓을 잡아라. 붓은 썸의 예술이니까 붓으로 쓰든 연필로 쓰든 손으로 쓰든 쓴다는 것은 감정이 있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 서예는 살아있는 예술이고 서예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극치인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또 세상에서 알려줄 수 있는 서예가 무궁한 발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감사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붓을 잡으라는 선생님의 기쁜 뜻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빠른 뉴스 확실한 정보 내외방송의 배준철 기자였습니다. 네, 33번의 힘찬 종소리와 함께 드디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힘있는 글씨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또 새로운 정부와 함께하는 5년의 문이 열렸습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을 이루고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